안녕하세요.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.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, 세법의 모든 것,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회사가 망했을 때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 운영하신 대표이사나 또 주주분들은 내가 과연 이 회사가 어떤 나중에 문제가 돼서 파산이나 또 부도 처리가 되는 경우에 그 채권자들의 채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한 이런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해서 그냥 막연하게 불안함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아, 내 책임 아니지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회사 운영을 좀 방만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, 법적인 책임 부분을 한번 명확히 살펴보시고 이 책임 여부에 따라서 회사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그러니까 법인 대표이사의 법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이 법률상의 세 가지 법적인 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이는데요. 첫 번째가 상법상의 책임이고 두 번째가 그 개인적인 민법상 책임이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세법상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. 첫 번째 상법상의 책임은 그 상법 제401조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요. 상법 제401조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한 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아무리 대표이사가 어떤 법인의 그 채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도 운영에 대해서 중대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상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어떤 책임 부담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. 이 요건이 하나 붙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이 붙기 때문에 그 회사 경영에 있어서 정말 그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대표이사에게 귀속이 된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그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묻지는 않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민사상의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 법인을 최초로 설립해서 어떤 채무를 뭐 은행 대출을 받거나 어떤 제3자에게 그 대여를 받는 경우에 그 법인의 어떤 자산이 없고 또는 법인의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이렇게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, 연대보증자인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. 당연히 이 부분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법인격 부인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1인 대표이사고 또는 1인 주주인 100% 그 보유한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실제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보고 법인격 부인, 법인격이 사실상 없고 이 회사는 단순히 채무 변제를 변제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법인격을 부인해 버립니다. 그래서 법인의 채무라고 해도 이렇게 법인격 부인의 원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민사상의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 법인의 채무를 개인 대표이사가 그 개인 자산으로 책임질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 부분도 반드시 1인 주주의 경우에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세법상 책임을 살펴보면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이사의 소득처분 상여나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상여나 또는 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통해서 소득세 처분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대표이사가 50%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하면 그 회사의 국세 채무에 대해서도 그 2차 납세 의무를 진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창업자를 위한 세법 상법의 모든 것 그 네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